자, 저 옆에 우리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데이터 분석. 오늘 저부터 시작해야죠? 저 예. 국회 쪽에 아르거스인가요? 예, 예. 네, 아르거스입니다. 네. 200만 건, 그러니까 이 뉴스하고 이제 소셜 데이터인데요. 네. 7일 동안입니다. 2월 예. 16일부터 22일까지. 네. 예, 봤을 때에 예. 보시면 이제 확대 지원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 내용이어서 예. 1위로 올라와 있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있고요. 네. 공통법, 우크라 지원, 네. 정치활 풍선, 뭐 반도체 업계 이렇게는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그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봤는데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이 아르고스 메뉴가 약간 바뀌어서 네. 요거 이제 월별 네. 비교를 하게 해놨는데요. 예. 보니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지금 2월이죠. 2월까지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슈가 이렇게 좀 등장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래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그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적인 그 공감도 네. 이런 여론을 좀 물어보면 예. 10명 중 6명 정도는 필요하다. 예, 그렇죠. 예, 예. 필요하다. 뭐 공감한다. 뭐 이런 응답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슈가 높네요. 김건희 특검법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론에서 잘 안 다루던데 최근에 와서는 다뤘다 예, 안 다뤘다 그러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네요. 예, 예. 등장하고 뭐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간간히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게 그 이 이슈가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지난해에 나왔을 때부터 예. 60% 중반, 50% 중반에서 60% 중반이니까 예. 예, 60% 내외로 상당히 그 공감하시는 그 국민분들이 많은 걸로 다수로. 대표님, 60%가 넘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다수죠. 다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75까지 가면은 국민 여론에 의해서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지금 60%라는 거는 60%면 과반이지 않겠습니까? 과반을 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상당히 이거 이제 예, 이슈가 이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네. 예,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게 사실 김건희 특검법이면은 예. 그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을 조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이게 벌써 이게 취임 1주년이 오기도 전에 이게 지금 등장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내용 같습니다. 민주당이 작년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시작하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야당 입장에서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하려 그랬지 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여론이 예.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연관어 한번 보시면은 네. 연관어를 보시면은 이게 주가 조작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네. 오른쪽 밑에 이제 도이치모터스라고 해서 작게 나왔는데 네. 보시면은 주가 조작이 위에 이제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벌써 연관어에서 주는 이게 주가 조작이면 이게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예. 범죄 혐의가 강력하다. 범죄자다.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국민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또 밑에 수사 뭐 특검법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이게 참 국민 여론은 굉장히 좀 뜨겁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들은 다 아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뭐 공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아무리 다른 언론에서 감추려고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다음 뉴스 검색 걸 가볼까요? 하루 동안의 네. 키워드. 네, 하루. 네. 이걸 한번 보시면은 예. 역시나 이제 대통령인 윤석열 가장 큰 스피커죠. 그래서 네. 윤석열 인물로서는 가장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이재명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이 어제 거죠. 비카인 예, 예, 어제 하루 네. 동안입니다. 예, 나오면 이제 역시 기관으로 따지면은 네. 더불어민주당 크게 검찰 경기도 뭐 이런 국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를 언급량으로만 따지면은 정치 쪽으로 언급량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표를 보시면은 예 윤석열 문재인이 떴네요. 예 문재인이 좀 있긴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지난 정부 시절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또 문재인이 키워드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히 큰 거는 아니고 문재인 네. 대통령과 관련된 독립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네. 윤석열 이재명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검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벌써 이 느낌은 하루 동안 기관으로 따지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당 예. 그리고 검찰 이게 많이 등장한다. 대치 국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을 한번 보시면은 네. 윤석열을 친 거죠 이게. 예, 예. 이게 이제 정학도순입니다. 정학도순 네. 나왔을 때 윤석열 역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나옵니다. 네. 장성민 대통령 특사가 튀르키예 뭐 방문해서 뭐 어떤 그 뭐 메시지를 전했다. 뭐 이런 네. 것도 나오고 뭐 좋은 것도 나오죠. 근데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노조 회계 예. 투명성 언급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이건 좀 이런 것들은 좋고 나쁜 그 논란이 있는 이슈인 것 같고요. 이 이슈의 예 진원지는 바로 대통령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노조 회계 투명성 언급하자 민주당 뭐 모든 게 노동조합이 이게 뭐 회계라는 게 투명 이게 무슨 뭘 조합원들 조합비 받아서 다 공개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위원장이 떼먹는다 바로 날라가요 요즘에 이제 뭐 투명성을 이렇게 이 관련 법 같은 경우에 이 노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이거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를 다 어떡할 거야 손을 댄다라는 건지 침묵해도 하나 그럼 침묵해 침묵해까지 예. 어? 예. 뭐 다 알아서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서 조기 하는 축구회 거고. 뭐, 그리고 이게 네, 다 맞습니다. 저기 뭐야 저 조기 축구회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회계장부는 아마 5년 이상 다 비치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보고 싶다 언제든지.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이 지난해 11월, 12월에서 그 뭡니까 화물연대와 관련돼서 네.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해서 국정 긍정률이 약간씩 높아진 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예. 노조에 압박을 좀 주면 네. 국정 긍정률이 좋아지고 다른 어떤 그 악재를 덮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그 다음에는 넘어가주시면 이재명으로 검색을 네. 했습니다. 네. 이재명 이것도 이제 정확도 순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 뭡니까 이 강대강 대치 속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아, 그래요? 예예. 라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 뭐 국민의힘은 방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뭐 이게 깡패행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네. 체포동의안은 부당하다라는 얘기, 사법사냥이다 이런 의혹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예. 여론조사 좀 알아볼까요? 예, 2020 예.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요. 통계청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궁금하네요. 예, 이게 근데 아주 여러 개인데요. 예. 여러 개고 그 통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삶의 만족도를 딱 집어서 여기 봤을 때 그래프가 나와 있군요. 예. 이 OECD 국가입니다. OECD 네. 삶의 만족도. 그리고 뭐 오른쪽에 이렇게 국가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은 핀란드, 예예, 예. 북유럽 아니면 중서부 유럽 여기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전부 다 영미권이라든지 그 서부 유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디가 있어요? 예, 저 왼쪽에 빨간색인데요. 몇 위에 이게? 이게 이제 뒤에서 3등을 했는데요. OECD에서 5.9점이다라고 해서. 이게 작년 한 해죠? 예예예. 예, 예. 이게 3년 동안입니다. 19, 20, 21년인데 보시면 이제 튀르키예 최근에 이제 지진이 난 튀르키예와 뭐 그 튀르키예가 꼴등인데. 네. 예. 그 뒤를 이어서 거의 한국이에요? 그리스. 그리스는 최근에 좀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다가 회복하는 추세인데요. 그 나라하고 비슷하고 일본 뭐 뭡니까?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일본하고도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에스토니아 뭐 좀 첼로스 예. 일보다 더 뒤지네요. 아주 예예. 예. 예.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예. 안타까운 점이 나왔습니다. 삶의 질 예, 가장 중요한 거 만족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핀란드라든가 덴마크 예. 1, 2, 한데 아이슬란드 이런 데 삶의 예, 예.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국민 삶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예, 거죠, 전혀. 예. 그런데 이제 이 삶의 만족도 이게 OECD 국가인데요. 이걸 예. 풀어놓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국제 조사를 하면 부탄이라는 국가가 예, 예, 예 거의 1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예 1위였죠. 경제적으로 떨어져도. 예. 근데 그 부탄은 그 뭐 교육도 공짜고 뭐. 그 왕정 국가인데 왕이 막 돈을 써서 국민 다수에게 뭐 교육 공짜, 의료 공짜 막 이런 것들을 막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경쟁 체제니까. 그리고 거기는 부탄은 예. 이 양극화가 없죠. 예, 그렇죠. 예, 이건
다 같이. 다 같이 잘 못 살아도 예. 하여튼 간에 예. 나눠 먹고 예. 이제 뭐 그런 자연 속에 살고. 예, 그러니까 예. 그 만족도가 높은 거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예. 양극화 심해서 부의 대물이 학벌 사회, 경쟁 체제 거의 세습 예. 그리고 이제 신분 사회가 돼버린 사회에서는 예. 아주 극소수들만 기득권화 되었고 예. 뭐 딴 사람들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저 길거리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 보면은 예. 야, 제 아버진 누군가?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또 그렇죠. 쌩쌩 달려. 예. 그런 부분들과 일반 우리 국민들의 사회 예. 크니까 경제적 차이보다든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만족도는 우리 이게 또 행복도 조사도 있는데 전 네. 세계 행복도가 이제 부탄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네. 예. 이걸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좀 암울합니다. 글쎄요. 암울하고 우리야 좀 그렇다고 해도 다음 세대에는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여성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아서 글쎄 말이에요. 예. 아니 그 정치와 국가 권력 해야 될 이런 일인데 네. 이런 일인데 박근혜만 해도 예. 행복 국가를 내줬어요. 박근혜만 해도 그 당시에. 근데 이놈의 정부는 그런 얘기도 없어 전혀. 응? 아 지금 뭐, 정부 말씀. 예, 지금 정부요. 아 제가 말을 좀 그렇게. 아 예 아닙니다. 예 아니 뭘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 도대체. 어? 어떻게 하겠다는? 공정하겠다. 공정? 공정정의? 아니 국민을 위해서 공정. 무엇을 하겠다라는 예, 예. 도대체가 없어 아무것도. 예예. 예. 고민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대안도 안 내놓으는. 그렇죠. 이게 전두환만 해도 달랐거든. 박정희는 달랐대. 전두환도 뭘 내세웠다고. 어? 전두환. 어. 과외 하여튼, 자유화. 아, 예. 그래. 하여튼 간에.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을 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 예. 입장에 봤을 때는 정체가 분명한데. 그런 의미에서 검찰 정권이, 검찰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했던 그 역할, 또 직업적 성격, 또 이 무도함, 무식함,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권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최초로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검찰들이 다 요직을 좀 예, 검찰의 검찰 출신에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 대한 여론조사 나와 있는 예, 게 있죠. 예. 오마이뉴스가 이제 창간 23주년 기념으로 네. 리얼미터에 의뢰했습니다. 네. 전국 그 18세 이상 1,000명,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이건 예. ARS 예. 조사입니다. 예, 지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조사를 예. 했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은 검찰 방금 말씀하신 게 검찰인데요. 네. 앞에 앞에 뭐 그 통계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 기관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통계청 그 조사에 예,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인기가 없는 기관이 국회하고 검찰 뭐 이런 그래요? 거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뭐 후순위로 따지면 국회가 항상 맨 밑에고 국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주먹 쥐고 싸우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지만 요새도 뭐 그 좀 안 좋아요 국회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불신한다는 얘기죠. 예, 예.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도 네. 사실 그거보단 좀 나은데 검찰도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경찰보다도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뭡니까 수사기관, 공안기관 중에서는 경찰이 오히려 인식이 좀 좋고 네. 검찰은 나쁜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은 네 지금 네, 예, 네. 요 오마이너스 조사를 보시면 네. 이게 사실은 독립성은 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적 독립성을 얘기하는 네, 정치적 독립성이 독립적이지 않다가 56.5%니까 과반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깝네요. 더 나빠졌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빠졌다. 그렇게 윤석열 그 청장실에 예, 검찰 예. 독립을 얘기하고 말이죠. 검찰 예. 개혁은 검찰이 독립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예. 더 나빠진 거군요. 더 나빠졌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사실 네. 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런 어떤 기조가 또 공정을 지금 많이 외쳤지 않겠습니까? 네. 공정과 상식, 그렇죠? 국정 기조를 공정과 상식으로 잡았다 하면 이게 더 나빠졌다는 이런 평가는 이게 지금 절반인데 이거는 참 뼈아픈 그런 조사가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을 자기가 수사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주장하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예, 예. 총장인데 지금 보면 더 나빠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부인도 맞습니다. 수사하지 못하고 있지. 예, 예. 또 최근엔 천공마저도 수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는 이번 정부가 검찰 독립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뼈아프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말씀하신 수사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런 국민 여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저희가 외쳤던 검찰 개혁, 검찰 독립성,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는 레토릭을 떠나서 검찰의 이익을 저희가 보호하겠다. 저항이었죠.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그때도 나타났지만 더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검찰 독립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자기 부인은 전혀 수사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지, 검찰이 자꾸 이제 이렇게 정치적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 양극화에 검찰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좋지가 않은데 중립성 평가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이 조사에서는 중립적이지 않다가 56.7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에서 중립적이 않다가 이제 56.7인데 이게 4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아니 매우 이거 참 그렇다는 거죠. 매우 그러니까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가 48.9거든요. 와. 56.7이 과반이지 않습니까? 진짜 과반인데 저렇게 따지면 절반 정도가 아니고 저건 과반이라고 해야죠. 네. 그런데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양극화에 거기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검찰이 국민적 인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중립성에 대해서 더 나빠졌다라는 평가가 지금 저것도 이제 과반인데 정치 검찰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사회가 이게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조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조사에 만약에 이게 어디 치우쳐 있는 조사이냐.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볼 텐데요. 이게 정당 지지도는 그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 39.3 대 39.1이든가 양당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조사가 아닌 거죠. 아, 샘플이 말이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진보 보수도 보수가 약간 더 잡혔는데 중도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거는 통상적인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조사의 그 어떤 규준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우친 조사는 아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역설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진다, 그죠? 뭐 국민의힘 올라간다. 그런 거는 지금 보셨을 때는 그 샘플, 그 조사의 샘플이 상당히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새 이제 전대에 의한 영향이 큰데 그래서 제가 뭐 어디 글도 썼습니다. 전대 영향이 크니까 이제 조사를 할 때 그쪽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하는 거죠. 아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그러니까 뭐랄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 또 뭐 지지하시는 정당이 없다는 분들, 또 중도 성향 분들도 샘플링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잘 맞춘다든지 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아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리얼미터인가 문미터인가 거기서는 이 양당의 정당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양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평론 생활을 해보면은 결집도고 그리고 다 비슷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10% 이상 차이 난다는 참 믿기질 않더라고. 그렇지 이제 표본. 그러놓고서 언론에서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글을 썼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최근에 좀 민주당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던 거는 사실은 그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컨벤션 선행 효과가 맞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걸 분석한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봤어요. 보셨나요?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얻는 어떤 반사이익이면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확 뛰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건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뛰고 국힘,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만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그 뭡니까 부작용까지는 아니고 그 저기 뭐야 반경향으로서 좀 이렇게 뭡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빠지니까 이 격차가 커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이걸 탈동조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면 긍정률이 확 뛰어야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잘 윤석열이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더 뛰어야 맞거든요. 아. 근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분석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리스크는 이미 작년 10월서부터 일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쭉 왔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네. 그 원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 샘플링 문제인가요, 그게? 예? 샘플링 문제. 그렇다고 봐야죠. 아, 좀, 그럼 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샘플을 중도 보수 진보라든가 속칭 아니면 민주당이라든가 무당파라든가 국민의힘 이렇게 골고루 샘플을 그 이제 그렇죠. 돈이 들겠죠. 계속 전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조금 하다가 이제 돈 없으면 그렇죠. 그만두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얘기 쭉 했고요. 예. 인식 조사도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할까요? 윤석열 예, 요거는 이제 신뢰성도 더 안 좋아진다는 건데 이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검찰 신뢰성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과반이다. 예. 참 안타깝죠. 우리 특검 얘기나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예, 또 가시면은 예. 50억 클럽. 예, 50억 클럽 보시면은 네, 이거죠. 와, 이거는 저기 국민 4명 중 3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친구 4명이 앉아서 저 뭐 맥주라도 한 잔 드신다고 하면 그중 3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50억 클럽에서 특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2%니까 굉장히 적죠. 이거 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곽상도 무죄 때문에 더 국민적 분노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주시면은 마지막으로 짚어드려야 될 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60%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치우치지 않은 설문 문항이에요. 제가 그래요? 설문 문항을 어떻게 찾아봤더니 그냥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해서 뭐 또 특검 어쩌 이렇게 그냥 묻고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둘 다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냐라고만 하면은 또 이게 더 응답 유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60 나왔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중 6명 다수가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거 굉장히 이거 쉽게 끝날 그 이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질 거라. 이런 보도를 왜 언론에서 안 해요? 그러게요. 언론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보도, 국민에 대한 어떤 그 현재의 여론이 어떻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건데 검찰 조사도 그렇고, 또 이제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도 그런데 왜 이런 걸 보도하? 우리 김모씨 대표님이건 아닙니다만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잖아. 언론에서 그냥 못 믿던지 하여튼 거기서 월요일 날 조사해갖고 아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 또 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것만 보도해. 그러게요. 참 하여튼 맞습니다. 하여튼 참 그래서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 굉장히 귀중한 아주 분석이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은 보면 알거든 이걸 딱 샘플부터 해서 쫙 보면 아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였는지 이 의도적으로 뭐 돈 받아먹고 한 여론조사인지를 딱 아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